엄청 많다. 다 먹어볼게. 자, 안녕하세요. 나다리TV 다린이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만나다를 찍으려고 그랬는데 뭐를 찍을 거냐면은 지금 이제 간식 창고에 의무한 비밀번지가 있습니다. 과자들과 마이쮸가 수북히 쌓여있는데, 자, 오늘 만나다는 이 마이쮸를 할 겁니다. 제가 마이쮸를 많이 가져왔다고 했는데 마이쮸가 얼마나 많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얍! 아, 이게 총 10개나 되는데 이걸로 대왕 마이쮸를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만들어야고 생각했던 계기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엇을 먹어볼까나? 아, 너무 아쉬운데? 이렇게 돼가지고 초대형 마이쮸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우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자, 여기 이름이 뭔가요? 이름. 어. 이름. 개나리. 이런 도우미가 있으니 아주 든든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초대형 마이쮸 만들기 고고! 방금 봤듯이 저거를 무한 반복해주면 됩니다. 엄청난 노력과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보조가 있습니다. 보조. 왜 이렇게 가까이? 어떤가요?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 힘들 것 같아. 가까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하는 모습을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드디어 빨리 까는 법을 알았어요. 첫 번째, 다 뜯고 나서 분리해주는 건 똑같아요. 옆에 부분을 잡고, 원래는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것을 한번 돌리고 두번 돌리면 바로 까줘요. 이거 나 처음 알았어. 너무 빨리 까지지 않아?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아니고 말이 돼. 와, 이거 너무 후회했습니다. 이거 처음에 알았으면 엄청 좋았을 걸. 저의 노동력과 바꾼 마이쮸의 흔적입니다. 자, 이거를 딱 말랑해질 정도로만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네모나게 만들고 포장지까지 만들면 끝입니다. 전자레인지 넣고 문을 닫아줍니다. 30초, 30초. 시간이 끝날 때까지 보시죠. 3, 2, 1, 0. 열어볼 시간입니다. 하나, 둘, 셋, 아, 조금 더 돌려야겠다. 이거 마이쮸가 너무 많아서 안 되니까. 30초만 더. 자, 30초 더. 3, 2, 1, 땡! 자, 이제 됐을까요? 아, 됐다. 아, 이 정도 말랑해진 이 정도는 되는 거. 오케이. 자, 이제 빨리 준비를 해야 돼, 준비. 여기 있는 마이쮸를 여기서 담아줄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게 녹을 정도만 담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너무 오랫동안 데우시면 안 돼요. 그냥 조금만 한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뭉쳐주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해가지고 네모나게 크게 일단 만들어줄게요. 누나가 화장실 갔다 온 거와 저는 여기 남은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엄청 많다. 다 먹어볼게요. 와, 대박이야. 마이쮸를 7개 녹여가지고 한꺼번에 먹는 느낌. 그럼 과연 이것은 얼마나 맛있을지 이따가 봐요. 누나가 나왔는데요. 자, 맛이 어떤가요? 엄청나게 많은 마이쮸를 녹이고 있어요. 자, 저의 반응과 매우 일치합니다. 그 와중에 근데 지금 마이쮸가 형태를 지금 잡고 있어요. 그동안 이 마이쮸 포장지를 만들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키친 오일을 준비한 다음에 이거를 뜯어줍니다. 마이쮸 크기만 지금 한 30배는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이 모양과 같이 접어줘야 돼요. 이렇게 이 앞쪽을 5등분으로 접어줍니다. 아, 이게 5등분으로 먼저 접는 게 아니라 이 마이쮸를 여기다가 옮겨야 돼요. 중간에 올려주세요. 자, 영광의 순간.
와,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성을 따라서 접어주면 끝입니다.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짜자잔! 저희가 이게 피땀 흘리면서 만든 대왕 마이쮸입니다. 그럼 한번 시식 먼저. 마이쮸 깍두기처럼 이렇게 까주고 그리고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진짜 마이쮸가 나와요. 한번 먹어보세요. 어때 맛이? 응. 나도 한번 먹어볼게. 나도. 아! 진짜 맛있게 들어간다. 이거 엄마 아빠가 과연 먹을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올라가시죠. 아빠 어디가? 왜 아빠 도망쳐? 엄마 배영아이가 화장하고 좀 가려 먹어. 제가 먹어볼게. 아빠 먹어. 카메라 가려야지. 대왕 마이쮸. 나 이미 아까 먹어가지고. 아니 색깔이 이거 되게 예쁘네. 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먹어가지고 모양이 좀 이상하게 되는데. 밀가루 맛도 아니야? 떨어진다. 야 이거 떡 아니에요? 떡? 치즈 같은데? 딱 보면 또? 야 이거 먹어봐. 어때? 입 좀 찍어봐요. 이미 봐봐요. 이미 맛있네. 에? 야 이거 누나라는 거 봐. 어? 서울까지 가겠어 이거. 어? 엄마 야 이거 엄마 입만 찍을게. 아니 안 찍어. 안 먹어. 안 먹어. 먹어. 야 이거 밥 먹어야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저 하나 먹어. 오빠 그만 먹어. 밥 먹어야 돼. 이거 이렇게 해서 먹어야 돼요? 뭐 하시는 겁니까? 아! 이렇게 먹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야, 먹고 살기 힘들지? 어? 먹고 살기 힘들지? 이렇게 해서 저의 소원이서 부는 완료입니다. 아 이게 소원이었어? 응. 이거 다린이가 자기 용돈으로 대왕 마이쮸 만들겠다고 6,000원 썼어요. 여기만 직접 사온 거거든요. 근데 내가 뜨겁다고 하지 말라니까 울 뻔했어요. 근데 안 뜨겁게 잘했지? 엄마가 알려준 방법대로? 응. 야 그래서 제가 마이쮸를 하나 먹는데 너무 입이 심심했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입이 심심할 틈도 없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번 나란 TV 성공! 안녕! 밥 먹어야 돼. 다시 뱉어. 안녕!